언제쯤 평화로운 바이크 여행을 할 수 있을까? 허씨, 야 산라이트 뭐냐 진짜? 잠깐만, 멈춰. 어 뭐야? 차 구경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랜덤 뽑기로 전국을 여행하는 지돌입니다. 팩입니다. 오늘은 전라남도 담양을 가는 날입니다. 안전하게 가는 걸 목표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고! 신호 타이밍 미쳤네? 그래도 우리가 내려가는 쪽이 아래쪽이라 좀 따뜻할 것 같지 않아? 여기보단? 내가 안 그래도 날씨를 여러 번 봤지. 응. 그냥 추워. 이제 해가 뜨고 있습니다. 지금은 7시. 이제 7시에 해가 뜨나 봐요. 야, 나 저게 해 뜨는 게 아니고 지구 멸망 한 5초 전인 것 같지. 이제 여기는 천안산거리입니다. 천안산거리. 오, 그래도 차가 안 막혀. 눈치 게임 성공. 나는 오히려 주말이 더 차가 많을 줄 알았거든. 고속도로 한정인가? 아, 맞다. 고속도로가 있었지? 국도로만 다니다 보니까 고속도로의 존재를 잊어버렸어. 완전 과거예요. 야, 근데 비와. 진짜 아니야. 스크린이 조금씩 접고 있는데? 아, 이건 진짜 아니다. 시리야, 날씨 알려줘. 네, 지금 천안의 날씨는 아주 흐립니다. 하루 종일 구름이 많으시며 흐린 날씨를 유지하겠습니다. 시리가 말을 전해. 일단은 요 앞에 1월 휴게소에서 잠깐 쉬었다가 다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두 시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어? 에? 개냥이야 너? 아 귀여워. 나봐. 오 귀여워. 어 위험해. 이거 치고 갈까? 한참 달려가던 중 도로 위에 떨어진 박스가 위험해 보여 치우고 가기로 했다. 이런 게 위험한 거야. 뭐야? 종이. 종이야? 착한 일 했다. 오늘 이렇게 한 사람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그래, 아이쁘다. 그리고 또 다시 열심히 달려 드디어 전라남도에 도착했다. 전라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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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완벽해. 하지만 기쁨도 잠시. 오토바이 속도가 갑자기 떨어지기 시작했다. 왜? 기름 없나 봐. 오토바이 안 나가? 안 나가. 기름이 없다고? 내려가는 일본 국도에는 주유소가 많이 없었는데 방심하고 가다가 사다리 난 것이다. 와, 이 어? 걔? 아니, 이거 뭐야? 뭐 불 들어왔어. 어? 체크등이 떴는데? 일단은 최대한 가까운 주유소 찾아서 출발할 것 같아. 12km에 어? 있는데 다행히도 시동이 걸려 가까운 주유소를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뭐 문제 없이 나가? 뭐 일단 나가기는 지금은 다시 나가긴 해. A few minutes later. 어? 잠깐만 또 안 나가는 것 같은데 잠깐만. 또 안 돼? 아니야 나가긴 나가는데 어? 울컥울컥해? 주유소 가다가 왼쪽에 하나 있긴 해. 아 그대로 가. 안 나가 씨발 또 멈춘다. 길이 조금 있는데? 그치
아니 없는 거야 없는 거. 없어? 이제 가지가지 한다 하고 저 이제. 좀만 가면 돼. 끌고 가야지 뭐 어떡해. 아이씨. 아이씨. 진짜 짜증나. 한 줌의 희망을 안고 태기는 주유소로 향했다. 여기 트럭 뒤에다가 세워놓을까? 일단은 어. 좀 안전한 곳에 세워놓을게. 아이씨. 캡킹 받네. 자 혹시 그 기름을 그 페트병에다 좀 담아갈 수 있을까요? 전용 통이 있어야 된대. 끌고 가야지 뭐 어떡해. 나는 언제쯤 평화로운 바이크 여행을 할 수 있을까? 젤리키나 사게 생겼네. 아니 사야돼. 이거 내가 그때 저번에 사자했잖아. 어? 어떤 발표는 젤리키 필수네 필수. 진짜 전남 무조건이다. 어 내리막길 무서워. 좋아 좋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짱구를 굴리던 우리는 바이크를 끈으로 묶어서 끌고 가기로 했다. 네 한번 가보자. 아 무서워. 조심히 가. 어. 그리고 상태를 나한테 잘 이야기를 해줘. 어, 어. 천천히 갈 거야. 어. 어, 가진다, 네. 가진다. 핸들은 그냥 나, 천천히 따라오면 돼. 어. 잠깐만. 맞아? 어, 가고 있어. 네, 괜찮아? 어, 어, 아직까지는 괜찮아. 오, 끌려온 느낌 어, 났다. 이 속도로만, 어. 조심해. 위험할 것 같은 브레이크 잡고 말해줘, 어, 말해줘. 어, 어, 어. 잠깐만 나 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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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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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줄 끈이 내 뒤를 정확히 잘 따라와야 돼. 알았어. 무서워. 아니 진짜 아 1.5km 절대 못 끌고 가. 힘들어 진짜. 괜찮아? 문제없어? 아 네 너 굽이 있다 앞에. 아 잠깐만 왜왜왜 왜, 왜? 뭐 있어? 아예 오르막길이다 저거. 아 어떡하냐? 천천히. 어 잠깐만 멈춰 멈춰 멈춰. 스톱. 나 여기로 왔어 옆으로. 이제 좀 적응했는 것 같다. 웃음도 나오고 그지? 여기서 멈춰야 되지. 어, 여기까지만. 어, 잠깐만. 멈췄어? 나 멈추고 있어. 어. 이게 뭐라고? 굉장히 뿌듯했던 순간이라고 볼 수 있다. 잘 끌고 왔다. 힘들게 주유소까지 바이크를 끌고 갔건만 알고 보니 보증금을 맡기고 기름통을 대여할 수 있었다고 한다. 무사히 기름을 넣고 저희는 다시 담양으로 출발합니다. 아, 와, 아유 진짜 식은땀 뻘뻘 흘렸네. 약간의 해프닝은 있었지만 무사히 담양에 도착할 수 있었다. 어쨌든 우리 담양에 도착했습니다. 예. 예. 일단 점심을 먹으러 담양에서 유명하다는 창평국밥으로 갔는데 웨이팅이 86분인 걸 보고 바로 포기했다. 아, 이거 맞냐? 무슨 전국에 국밥집 다 여기밖에 없는 거냐고. 3시간을 대기해야 되고요. 점심시간이라 그런지 다른 가게들도 대기 인원이 너무 많아 웨이팅 없는 식당에서 점심을 먹기로 했다. 우리는 막창전골 2인을 시켰고 다른 메뉴들도 다양하게 있었다. 메뉴가 여러 가지 많긴 하네.
맛있겠다. 막창 전골의 맛은 생각했던 것보단 담백한 느낌이었고 부추, 당면, 쫄깃한 막창이 푸짐하게 들어있었다. 하지만 나는 개인적으로는 한 번만 경험해본 걸로 만족한다. 아, 예쁘다. 창평 국밥거리는 점심시간 피해서 나 평일에 오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저희는 담양 안에 있는 약간 유럽풍의 느낌이랄까? 그런 곳이 있는 메타 프로방스로 갑니다. 유럽풍 담양 아니지. 담양풍 유럽. 자, 이거지. 담양은 이거거든. 오, 예쁘다. 야, 어떻게 이렇게 물드냐? 너무 예쁘다. 자, 이렇게 들어가면은 상가들이랑 카페들이 다 이런 유럽풍 스타일로 디자인이 돼 있어요. 이곳은 휴양지로 유명한 프로방스의 감성을 본따 만든 관광단지이다. 누구야, 나 들고 다니나? 근데 너무 시끄러울 것 같아. 이곳에서 우리도 잠시나마 유럽에 온 기분을 느껴본다. 프레스 커피 두 잔 드셔가세요? 아니요, 테이크아웃이요. 많이 챙겨드릴게요. 커피를 들고 나와 한국의 가장 아름다운 가로수길로 향해본다. 여름에는 싱그러운 초록색으로, 가을에는 붉게 물든 모습으로 사계절 내내 아름다운 곳이다. 이제 가볼 곳은 담양에서 제일 유명한 곳이죠. 중록원을 갑니다. 바람을 타고 사각거리는 댄잎 소리에 마음이 편안해지는 중록원. 빽빽한 대나무 숲에서 중립욕을 즐길 수 있다. 와, 대나무들 봐. 동굴 같다, 동굴. 아, 저 어디 오빠 봐. 조용할 때 대나무 사그락사그락 하는 소리가 엄청 좋은 것 같아. 뭔가 가만히 듣고 있으면 마음이 편해질 것 같은? 와, 이거 진짜 두껍다. 와, 이름 써놓은 거 봐. 그니까. 와, 감사합니다. 이렇게 몰상식한 짓거리를 이렇게 참. 혼나야 돼. 돌기야, 돌기. 이거 담일까? 귀엽다. 어구. 헤이, 여 귀여워. 갑시다. 저희는 이제 또 담양에 오면 빠질 수 없는 또 빠질 수 없는 곳이 하나 있거든요. 바로 관방재림이라는 곳입니다. 관방재림. 관광지가 다 몰려 있어서 여기는 차로 안 오고 그냥 뚜벅이 여행으로도 많이 오더라고. 막 그 게스트하우스나 펜션 같은 데 보면 자전거를 무료로 대여해 준대. 그냥 이렇게 혼자 여행 오거나 그냥 걸어서 뚜벅이 여행 오시는 분들을 대여해 주려고 자전거가 이렇게 있나 봐.
그거 타면은 막 이렇게 한 바퀴 싹 돌기가 너무 좋을 것 같아. 2km에 걸친 거대한 피치림을 이루고 있는 제방으로 데이트 코스로도 좋은 곳이다. 진짜 딱 가을 마지막이다. 진짜 5일장이 그 뒷자리가 27이면은 장날이 열리는데 오늘이 17일이거든요 저희가 원래 항상 장날을 못 맞추는데 오늘은 장날을 어쩐 일로 맞췄어요. 그래서 지금 들뜬 마음으로 시장을 가고 있습니다. 가자고. 오늘은 아마 떡갈비, 일단 시장에서 떡갈비 나는 먹고 싶어. 떡갈비 먹어야지. 응, 떡갈비 사고 또 둘러보면서 맛있어 보이는 것들 하나씩 주워가지고 숙소에서 오늘 저녁을 먹을 예정입니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 맞지? 어. 안 하는 거 아니야? 에이 설마. 끝났나 봐. 젠장. 우리가 그럼 그렇지 뭐. 그래. 떡갈비는 무슨. 그거 맛있는 거 먹자. 그래. 떡갈비 먹고 싶다. 그렇다고 시무룩해질 필요는 없다. 담양에는 맛있는 게 아주 많기 때문이다. 저희는 드디어 숙소로 갑니다. 지금 집에서 나온 지 정확히 딱 12시간 됐거든요. 오늘은 장거리기도 하니까 좀 다른 느낌으로 관광지도 많이 돌아다녀보고 이런 느낌으로 숙소를 잡았는데 다리가 너무 아프고 이렇게 힘들 줄 알았으면 그냥 캠핑장으로 바로 가서 캠핑할 걸 그랬나 봐요. 근데 또 오늘 8시에 뭐 한파주의보라고 하니까 오들오들 떨다가 감기 걸리면 내일 올라갈 수도 없고 되게 애매해질 것 같아서 오늘은 이렇게 포장해온 음식들 숙소에서 맛있게 먹으면서 하루를 마무리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또 담양에서 내놓으라 하는 맛집만 지금 엄선해갖고 포장한 거 아니요? 그러지 그러지. 그래도 되게 오랜만에 오니까 뭔가 추억도 솔솔 돋아나고 아주 재밌었던 하루였어. 그러게 좋네. 그치? 와 근데 나서 이렇게 가로등 하나 없냐? 그러면 저희는 숙소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아 나 진짜 갑자기 왜 멈춰있어? 차가 멈췄나? 어우 깜짝이야. 허씨 야 상클라이트 뭐냐 진짜. 아 미치네. 아 여기서 우리 본가까지 30분이면 갈텐데 집에 가고 싶다. 와 오늘의 집 아기자기하구만. 이야, 이거 우와. 이거 맛있겠다. 특이하게 행동했다. 자, 두 번째는 짜잔. 오, 완전 쉽다. 3대천 안에 나온 거였네. 어, 진짜네. 몰랐네. 이러면 또 못 참지. 야, 또 이 갈매기도 죽인다. 오, 맛있겠다. 야, 또 쌈도 있네. 야채쌈. 야채쌈도 있어. 야채쌈도 이렇게. 남자와 같이 모자가 이렇게 나옵니다. 맛있겠다.
근데 이거 어떻게 이거를 이건 뚜껑이 있는 게 아니고 구멍을 이렇게 뚫어줘야 되는데 어떻게 뚫냐 이거? 어? 엄청 딱딱한데? 생각보다? 어떻게 뚫지? 이거 못 뚫으면 못 먹는 거 아니야? 어? 나 송곳 있다. 송곳? 오토바이에 나 송곳 있어. 정비용으로 쓰는 송곳. 아 진짜? 진짜. 아 이거 빨리 갖고 와, 빨리 갖고 와. 대박이지? 대박. 이건 이제 배선 테스트기야. 아 진짜? 뭐 예를 들어 퓨즈 나왔을 때 이거 있으면 진짜 엄청 확인하기가 편하거든? 근데 저거 딱 베이스를 따기 딱 좋은 건데? 그니까 그래서 난 이게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레전드 와 엄청 딱딱했네. 그치? 오! 오! 됐다. 오! 오! 소리 자 구멍 이렇게 왔습니다. 대박. 술 한 잔 따라보소. 한 잔 따라볼까? 응. 오! 되게 옹졸하게 나오는데? 짠. 오, 맛있다. 오. 향이. 와. 와. 엄청 고소하고. 어? 진짜 대나무 향이 나는 것 같아. 아우 끝에서 엄청 고소한 향이 올라온다 진짜. 오, 오 엄청 고소하고. 근데 갈비가 안 잘려 있는데? 잠깐만 이거 너무 크잖아 이거는. 가위바위보해서 한 명이 희생하고 손으로 찢을래? 그래. 내가 할게. 고마워. 아 싸마자. 맛있겠다. 이 담양식 숯불갈비만의 그 특유의 맛이 있어. 일반 갈비집에서 먹는 거랑 좀 다른 느낌이야. 숯불이라 그런가? 고기 자체에서는 살짝 뻣뻣한 느낌이 있는데 식어도 맛있어. 이게랑 같이 섞어서 먹어야 맛있어. 짠. 갈비뼈 하나 뜯어볼까나? 아, 뜯어봐. 원래 갈비뼈가 제일 맛있는 거 알지? 진짜 맛있다. 나는 분명히 양념 안 돼. 나는 조금 불맛. 매운 양이야. 나는 일반. 이거 완전 맥주입니다. 시간이 거의 1시간, 2시간 넘었잖아. 맛있다. 엄청 쫄깃쫄깃해. 딱 약간 옛날 통닭 그 양념치킨 맛이잖아. 그런 맛이야. 이거 또 사야 될 것 같은데. 그니까 맛있어. 닭껍질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엄청 좋아할 것 같아요. 어쨌든 아... 무사히 담양도 클리어. 예. 예. 우리 뽑기 뽑아야지 그러니까. 뽑기? 뽑아야지. 뭔가 많던데. 옛날 뽑는 사람마다 전남에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오늘 이번엔 제발. 뽑을까? 이번에는 태기가 못 뽑아. 내가? 응. 아 나 또 금손이잖아. 우와 어디 있으면 좋겠어. 가까운데 경기도? 경기도? 응. 경 잠깐만. 여기만. 야 경으로 시작되는 경기도밖에 아 경상. 경상. 일단 자, 경이 정. 일단 경이 나왔어요 경. 지금 나도 어딘지 몰라 이 경기도인지. 경, 제발. 제발. 이거 경이면 거의 경기도 아니야? 잠깐만 조졌다. 왜? 잠깐만 아 존나 짜증나네. 양산? 경남 양산? 양산이지? 양산이 와, 어디야? 와 미쳐버리네 진짜로. 경남 양산이 어디야? 소주 가자. 소주 먹자. 그래
태어나서 한 번도 안 가본 도시야. 나도, 너무 설레. 나도 한 번도 안 가봤어. 완전 기대된다. 재밌잖아. 그치. 양산 뭐가 있을까? 양산 맛집 있나? 양산 좀 알아봐야겠다. 어 뭐야? 차 구경 오셨어요? 겁나 귀엽네. 뭐야? 집에 갈래? 올라와봐. 야옹. 귀여워. 저희는 이제 담양에 있는 뚝방국수라는 곳에서 점심을 먹으려고 가고 있어요. 여기는 제가 광주 살 때부터 종종 갔었던 집인데 여기 계란말이가 진짜 맛있거든요. 여기야 뚝방국수. 예. 도착했습니다. 일단 딱 되면 되겠다. 여기에 오면 계란말이는 무조건 먹어야 한다. 깔끔한 멸치국수와 새콤달콤한 비빔국수, 그리고 두툼한 계란말이까지 같이 먹으면 완벽한 한상이다. 계란말이가 이렇게 통통해. 손가락 한 두 개 정도. 아 이번에 진짜 재밌게 잘 놀았다. 진짜. 이제서야 비로소 겨울을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아. 가을 200% 즐기기 성공. 300% 즐기기 성공. 가을 안녕. 바람도 안녕. 이제 그만 헤어지자 전놈아.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안녕.